삼경 제4권 191페이지 운어신 번역으로 191페이지 끝으로 일곱째 줄인가 보죠. 가나나 예피 세인이 추견어 아니라가 가나나 저 세상 사람이 보는 것을 눈에 모았다가 보는 그 시각을 눈에다 집중을 했다 그 말이죠. 어제는 이제 뭐냐면은 육근을 따르지 않고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는 느끼기도 하고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또는 지각작용을 한다는 것을 설명했죠.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근을 육근을 원만히 뽑고 나면은 안으로 밝아서 마음의 빛을 발해가지고 근진이나 더 나아가서는 기세간이 전부 다 온갖 그 천태만상 변화의 상이 끓는 물에 얼음 녹듯이 녹아가지고 무상지각으로 변해 될 것이다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은 이제 그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어떠한 인연을 빌리지 않고 인연을 가져가지 않고 된다는 것을 밝히려고 지금 합니다. 어제는 근을 가져가지 않고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고 오늘은 이제 인연을 가져가지 않고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근진이 원래가 근진을 속박해가지고 있는 것은 중생들의 잘못이지 근진이 본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탈 근진이라는 이런 도리에서 지금 말한 거죠. 등엄경에 지금 여기 법문은 바로 영광이 동료하여 경탈 근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밝힌 겁니다. 영광은 마음자리죠. 칠령스러운 마음 광명이 칠령령자요. 영광이 동료하여 홀로 빛나가지고 경탈 근진이라 육근육진을 멀리 벗어났단 말이에요. 발음이 좋아요. 영광이 동요하여 경탈 근진이라. 근은 육근이고 진은 육진이고 육근육진을 멀리 벗어나서 육근육진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 그 마음자리가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럼으로써 원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리만 제대로 발휘하면 원통이죠. 가나나 저 세상 사람이 보는 것을 눈에다가 모았다가 눈에다 집중을 할 경우에 그 말이죠. 원래는 견성이 우주밖에 두루 간 건데 사람이 보는 것을 눈에다만 집중해가지고 눈만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전락되어 버렸죠. 만일 하여금 급히 감으면 눈을 이렇게 떴다가 눈에다가 보는 것을 집중시켰다가 눈을 감게 되면은 암상이 어두운 모양이 앞에 나타나서 눈 뜨고 보다가 눈을 갑자기 감으면 캄캄하죠?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그 암상이 앞에 나타나서 육근이 암연하여 어두람자요. 육근이
아면하여 캄캄해서 그때는 눈도 안 보이고 손도 안 보이고 팔도 안 보이고 몸뚱이가 다안 보이죠.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것을 그냥 캄캄하다고 육근이 아면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발이 서로 같거니와 안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죠. 캄캄한 것은 뭐 머리나 발이나 똑같죠. 눈 뜨고 볼때 머리는 둥글둥글하고 발은 길쭉하니 다르지, 눈을 감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머리와 발이 그냥 캄캄하게 어두운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지 않아요? 흑백이 따로 없지요. 청황적백이 구분이 없지요. 그렇지만은 저 사람이 손으로서 몸을 따라서 밖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말이죠. 저는 비록 보지 못하나 눈 감은 사람이 팔 또는 다리, 발, 머리를 못 보지만은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기는 머리고 여기는 발이고 촉각으로 느끼죠. 봉사같이. 봉사는 눈으로는 못 보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아는 것 있지 않아요? 머리와 팔을 동일하게 구분하여 동일하게 잘 분별해서 머리가 어떤 건지 발이 어떤 건지 안다 말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만져봐도 알잖아요. 그 중은 차다 만져봐도 머리가 깎여가지고 자다 봐도 속담에 밤중에 봐도 중은 중이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져보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민속머리니까 중이라고 하잖아요. 머리와 발을 한결같이 잘 동일하게 알아서 지각이 이 같으리라. 지각이 같단 말은 그렇게 손으로 만져가지고 더듬어서 아는 것도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 비슷하게 안다 그 말이죠. 아는 게 있다 그 말이죠. 단지 시각만 마비가 되었을 뿐이지 지각이나 촉각은 그대로 나타나지요. 있지요. 그 말이죠. 연견은 인명하고 암성 무견 이연이와 연견은 밝음을 예난다.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연진을 보는 것은 밝은 것을 예난다 말이죠. 연견이라고 연진을 본다고 번역했죠. 문어신님 번역에. 연진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 다 연진이라요. 육진. 육진을 연진이라도 해요. 연진의 견은 그 말이요. 연견이란 말은. 연견이지, 연견. 연이란 말이 바로 육진이라는 뜻이라요. 여러 가지 외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연이라고 해요. 연의 견은 밝음을 인한지라. 밝아야만 보지요. 눈이 볼수 있는 조건이 구연생식이라고 하지요. 구연생식. 눈은 아홉 가지 인연이 갖추어야 볼 수가 있어요. 시각은 구연생식이요. 그 전에 유식론 할때 말했죠. 이 식은 안식이죠. 안식은 구연생식이라. 아홉 가지 인연이 어울려져야 본단 말이죠. 아홉 가지가 뭐겠어요? 첫째, 밝아야 보죠. 어두우면 안 보이죠.
또 밝아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막혀야 돼. 막히면은 못 보죠. 허공 이렇게 툭 터져야 보지. 예? 막혀버리면 요 장벽이 막히면 장벽 밖에 못 보잖아요. 또 인명, 인암, 인공, 인쇄. 그 다음에 또 뭐죠? 한번 말해봐요. 무엇이 있어야 보는가? 보는 조건들. 예? 예? 눈도 있어야 되지. 눈이 없어도, 눈이 멀어 보여도 못 보고. 근이라도 가지요. 또. 공명, 안. 그리고, 뭔 무엇이죠? 여러 가지, 종자 같은 것, 제7식, 제8식, 뭐, 그런 것,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그냥, 여기다가 쭉 적어보자. 순서는 필요 없이 그냥 적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순서를 기억 안 나는데 제7식도 필요하고 제6식도 필요하고 또 이걸 근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종자도 있어야 되고 자기도 있어야 되고 분별도 있어야 하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네. 이런 식으로 아홉 가지가 있어야 본다 그 말이죠. 볼수 있는 것은 이 캄캄하니 어두우면 못 보니까 밝아야 볼수 있고 막히면 못 보니까 터져야 보고 눈이 또 고장나도 못 보니까 눈이 있어야 되고 또는 제8식이 없어도 못 봐요. 제8식이 그 시급 모체로서 희망은 가장 모체니까 제8식도 있어야 되고 제7식도 있어요. 죽은 사람은 못 보잖아요. 살아야 되거든.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살죠. 제6식이나. 제6, 의식하고 같이 작용을 하죠. 안식하고. 의식이 정신이 마비 든 사람은 못 보잖아요. 눈 뜨고도 멍하니. 그리고 종자 현행하는 그 종자도 있어야 돼요. 과거부터 이 시각의 안식의 종자가 있어야 보고. 또는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생각 안 내면은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나오죠. 대학에. 신불제원이면 시불견하고. 가령 다른 데다가 생각을 열중하고 있을 때 옆에 누가 지나가도 잘 모르잖아요. 또 여기 지금 글자를 요쪽 면만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요쪽 면이 안 보이죠. 그건 자기가 없어서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데다가 독서에다가 열중할 때는 다른 게잘안 보이고 또 음악 감상에 열중되면 옆에 뭐가 있어도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랑선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또 있어야 시각작용, 안식이 난다 그 말이에요. 또는 이게 검은 건지 흰 건지 푸른 건지 그냥 멍하게 이렇게 거울같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짙은 건가 옅은 건가 녹청인가 연청인가 푸른 건가 검은 건가 분별심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등등의 아홉 가지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귀는 상관, 귀는 밝은 것 없죠. 귀는 또 여덟 가지로 줄어져요.
귀는 어두워도 소리를 듣거든. 또 안에 비, 코는 또, 코는 그 다음에 또 줄어지지. 공이 없어도 코는 맡을 수 있거든. 그런 등등으로 안식은 구연생식이라. 그래서 연지인의 견이라고 한 거예요. 연지인 아시 다 구연 따위가 다 연진이라요. 이런 게다 연진이라요. 연이란 말은 가능 구연 같은 거. 안식이 제일로 여건이 많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또 줄어져요. 우로 올라갈수록. 근진을 이미 근진이 아니 그 다음이구나. 연진의 견은 밝은 것으로 예남이라. 어둠에 보는 것이 없는 것을 이루거니와 캄캄하면 못 본다 그 말이죠. 그까지는 일반 중생들 범부들의 세계에서 보는 것은 반드시 밝아야 볼수 있고 그전에는 뭐 좌우에서 마음이 나는 것이 명암통색 같은 것을 말했었죠. 제1권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능가경에서 말했다고 아난이 7차 증심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말씀을 했죠. 좌우에서 말하기를 부처님이 문수 등 법왕자와 더불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은 안에 있지도 아니하고 밖에 있지도 아니하고 중간에 있지도 아니해서 뭐 그런 말 하시면서 네 가지 인연으로서 볼수 있다는 그런 말이 저기에는 나오지요. 그건 줄여서 하는 말이라요. 능가경 같은 데서 네 가지를 말한 것은 그녀는 명암통색 같은 것을 말했지만 명암통색 말고 아 견은 견을 떠났다고 할때 73페이지에 나온 거 73페이지에 그러니까 2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2권 73페이지에 견성이 구사종년 하니 그 말은 굉장히 줄여서 말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등엄계에는 사종년이라고 나오는데 왜 구연생식을 말하느냐 하는 그런 그것을 문제를 제기할까 봐 그래서 말한 거죠. 인공, 인명, 인심, 인안. 소위 인공, 인명. 인심, 이렇게 나오죠? 보는 그 견성은 네 가지 인연을 갖추었으니 이런 바 허공이 통해야 되고 밝아야 볼수 있고 밝음을 인하고 또 마음이 있어야 여기서 마음이나 분별 자기 같은 거죠? 제8식, 제7식. 눈을 인해야 된다고. 간단히 줄인 거지요. 구연생식은 성유식론에 같은 데나
다른 육아론 같은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고, 이 사동량이라고 한 것은 그걸 간단히 축소한 숫자라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연진, 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진을 경하는 밝은 것으로 지난다. 여기는 이제 밝은 것만을 말했죠. 구연생식 중에 제일 첫머리 어두우면 못 보니까 가장 전진 중에 제일 두드러진 요건이 밝은 거니까 밝은 것이 제일 앞에 나오죠. 밝은 것을 인함이라 어두우면 볼 수가 없게 되거니와, 그러나 밝지 아니한 것을 스스로 개발하게 되면 모든 여러 가지 그 곧 여러 가지 암상들이 어두운 모양들이 영원히 능히 어둡게 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암중명이죠. 어두운 가운데 아는 거. 불명자발이란 그 말은, 불명이란 말은 요 불명을 자발하면 나와 있죠. 불명이란 말은 어두운 거지요. 밝지 아니한 거. 그러니까 암중 암중은 지각을 지금 말한 거죠. 불명이란 말은 불명을 자발하면 밝지 아니한 것을 스스로 개발하면 발명하면 아까 눈을 감을 때 캄캄하니 안 보이죠. 캄캄하니 안 보이는 것을 불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다 느껴서 아는 거, 그것은 자발택이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밝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요.